산다는데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어서오세요. 오늘은 뭐 월드컵 경기가 뭐 없는 날이다 보니까 그냥 오랜만에 그냥 아무 얘기나 좀 그냥 좀 그냥 수다 좀 떨려고 좀 켰어요. 좀 아무래도 뭐 컨텐츠 생각도 하고 뭐 여러가지 하다 보니까 그냥 근데 이번 주에 이미 역사 얘기를 했잖아요. 역사 얘기를 제가 그 일본 우길기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오늘은 그냥 쉬어가려고 그냥 좀 조금 늦게 켰죠. 원래 경기 한 그 11시 경기면 보통 그 뭐냐 10시부터 방송 켰잖아요. 그래서 그쵸. 원래 그리고 저는 그 원래 저는 원래 스포츠 방송을 전에 야구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구로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 야구로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작년 가을부터 그 다이렉트 송출이 생겼죠. 그래서 월드시리즈 작년엔 메이저리그가 다이렉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송출을 못하다가 사실 그래서 가을부터 시작했으니 뭐 어쩌겠어요. 일단은 축구라도 켜야지. 일단 축구라도 켜야지. 그래가지고
딱 원래 그 EPL 경기를 딱 맨유 경기를 켰어요. 제가 처음에 그 맨유 경기를 켰었는데, 갑자기 그 스포츠 테마 이슈가 걸리는 거야. 뼈 빠지게 교육, 야구가 주예요. 야구가 주고, 축구는 주로 이제 뭐 국대 경기 아니면 뭐 이제 다른 종목도 국제 대회 이런 건 써요. 아니면 뭐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그런 시즌성 국제 대회 있잖아요. 그때는 솔직히 먹고 살려면 써야 돼. 하여간 그렇다 보니까 하는 거고. 그래서 원래는 제가 그 아프리카 TV 방송을 하기 전부터 원래 그런 그 기사 쓰는 활동을 했었어요. 지금도 쓸건 쓰고 있고, 하고 있고, 뭐 방송하다 보니까 이제 전공이 역사니까 뭐 이제 교육방송 한 거죠. 왜냐면 당시 스포츠 방송은 TV 수신 이런 게안 되면 힘들었기 때문에 했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작년 가을에 그 다이렉트 송출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이달의 선수상이요. 보통 그 월말 결산이 끝나면요, 다음 달 초에 발표를 해요. 아, 그리고 그 뭐냐, 6월에 선수상 명단 나왔어요. 명단 나왔는데요, 애석하게도 추신수 선수가 안 됐어요.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추신수 선수 안 됐어요. 추신수 선수가 이달의 선수상이 안 됐대요. 이거 소식을 지금 43경기 연속 출루 까지 했죠. 이치로 스즈키하고 그 타이 기록인데요. 그 아시아 선수 기록으로는 이치로 스즈키하고 타이 기록인데, 일단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6월의 선수상은 다른 선수가 받았다는 거예요. 트라우트 아니에요. 그게 지금 누가 발표가 됐냐면요, 지금 여기 있었는데, 그 이창섭 기자가 그 네이버에 매일 그 경기 결산 하잖아요. 거기에 나왔었는데, 잠깐만요. 전날 거였나? 오늘의 MLB 시리즈거든요. 그 All About Baseball. 원래 김영준 기자하고 그두 분이 같이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창섭 기자님의 그 SNS는 제가 매일 체크를 하거든요. 저도 이제 아무래도 스포츠 컨텐츠를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 All About Baseball이 며칠 동안 없었구나. 뭐 때문이었지? 뭐 일정 때문이었나? 근데 그분이 약간 그글 쓰는, 약간 다른 기자들하고 약간 글 쓰는 스타일이 달라요. 왜냐면 이창섭 기자가 저하고 한살 차이거든요? 저하고 한살 차이인데, 그분이 제가 알기로 그 국문과 출신이래요. 그러니까 그분도 스포츠를 전공한 건 아니야. 전공한 건 아닌데, 그분이 롯데 자이언츠 팬이에요. 롯데 자이언츠 경기 직관하러 가면 진다고 그런 그 징크스가 있죠. 그래서 막 롯데 경기에 관련된 그 글을 SNS에 올리면, 뭐 직관 갈것 같이 쓰면 댓글들이 기자님 안 돼요 막 이런 거. 어쨌든 그래가지고 예전에 막 롯데 경기 직관 갔다가 그 엄청나게 임팩트 있는 그런 타격전이 펼쳐지니까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뭐 하여간 뭐 이런 것들 하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하여간 그런 뭐 그분도 야구 좋아해서 뭐 글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걸로 썼었는데, 그래서 김영준 기자님이 그 김영준 기자님은 그
그 메이저리그 해설로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바쁘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 이제 물론 두 분 다 또 그 데일리 결산 이런 거 말고 그 칼럼도 쓰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이제 이창섭 기자도 TV는 나오고 그래서 그 이창섭 기자님도 거의 평일에 한 5일 내지 6일 정도는 그 MLB 결산을 해요. 그분은 결산을 하고 잠깐만요. 이날에 있었나? 그 한번 검색해 볼게요. 제가 잠깐만 6월의 선수. 아 MLB.com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냥 굳이 네이버에 검색할 필요가 없구나. 저도 MLB.com은 맨날 접속해서 제가 맨날 원어를 읽는 사람인데. 아 여기서 검색하면 그거구나. 뉴스로 들어가서 MLB 뉴스 딱 있을텐데. 컨티뉴얼 리딩. 요즘 그 MLB.com이요 약간 그 모바일이나 태블릿처럼 그 넘겨보는게 약간 그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트라우즈는 아닐 거예요. 트라우즈 제가 알기로 지금 뭐 약간 부상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타니도 확실히 아닌 게 오타니 지금 그 팔꿈치인데 때문에 지금 그 마사히로 다나카 있잖아요. 다나카하고 그 같은 계통의 그 팔꿈치 부상이래요. 그래서 수술 소견이 나왔는데 일단은 그 뭐냐 뭐 줄기세포 뭐 이런 걸로 뭐 치료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뉴스만 그래서 그 오타니가 지금 DL에서 해제가 됐는데 그 일단은 당분간 투구는 안 한다고 팔꿈치 때문에 뭐 그런다고 하네요. 일단은 추신수 선수 기사로 한번 컨티뉴얼 리딩을 좀 한번 해볼게요. 투 익스텐드 온 베이스 스트라이크 투 43 게임즈 해가지고 제목만 영어로 읽어볼게요. 아 제가 영어 발음은 잘해요. 제가 나름 서양사를 있기 때문에 영어 발음은 잘하고요. 그 지금 뭐냐 43경기 연속 출루까지 했고 심지어 이날 경기가 선발 투수가 댈러스 카이클 왼손 투수였어요. 근데 추신수 선수는 계속 출전하죠. 그 지금 팀에서는 추신수 선수를 계속 지명타자 쓰려고 했는데 의외로 지금 레인저스가 외야수가 부상이 좀 많아요. 그리고 어차피 그 뭐냐 좀 에드리안 벨트레 이런 선수들도 체력 안배가 필요해서 가끔 지명타자 나오거든요. 그 3루수 그렇다 보니까 추신수가 100% 지명타자로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뭐 선수들 체력 안배 뭐 이런 거 돌리는 그런 날 때는 우익수로 나와요. 그런 날 우익수 나오고요. 의외로 근데 외야수 출전 이렇게 많아요. 그렇고 아 그거 해야 되나? 뉴스 말고 섹션스. 왜냐면 MLB TV 뭐 이런 거는 여기서 틀면 안 되니까. 트레이드 토크 뭐 있고 레이티스트 뉴스, 최신 뉴스 내선은 없을 것 같고 가끔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 몇 월의 선수 뭐 이런 거 찾아야 되는데 일단 확실한 건 6월의 선수는 아니었어요. 제가 알기로 그 6월의 선수가 추신수 선수가 뽑히지 못한 이유는요 홈런 타자한테 밀렸어요. 아무래도 홈런 타자한테
밀렸다고 하고요. 어쨌든 그리고 요즘 그 다저스가요. 그 다저스가 다시 또 많이 추격을 했어요. 상위권으로. 그 류현진 월드컵 기간 동안 류현진 선수가요. 재활을 잠깐 그 쉬었대요. 이게 왜냐면 그 이제 그 사타구니 그 사타구니 쪽이 그 찢겼던 게 이렇게 민감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재활 과정에서 이제 그 근육이 그 쉬는 동안 근육을 안 썼잖아요. 안 썼다가 쓴 근육이 또 이제 약간 그 땡기는 느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재활을 며칠 쉬었대요. 하여간 그래서 이제 뭐냐 지금 류현진 선수가 최근에 다시 이제 재활 속도를 이제 그 내가지고 일단은 캐치볼을 다시 하고 있대요. 훈련 강도는 다시 좀그 높이고 있고, 그리고 일단은 러닝을 하고 있대요. 일단 지금 류현진 선수는 러닝까지는 할수 있는 상태래요. 그 달릴 수는 있대요. 그러니까 하체 훈련 이런 걸 되게 많이 했나 봐. 근데 지금 그 선발투수 부상자 명단 중에 다저스는요, 지금 그 다른 선수들이 다 복귀를 했어요. 그 찢어졌다는 게 어떻게 찢어졌냐면요, 그 근육이 쭉 찢어진 게 아니고, 원래 근육은 뼈에 붙어 있잖아요. 그게 약간 뼈에서 들린 거예요. 약간 그리고 데니 산타나가 지금 시즌 아웃이 될거 같고, 딜라이너드 실즈 걔도 수술 이후 재활 중. 그리고 그 오히려 지금 다저스는 선발 투수보다 구원 투수가 부상자가 더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뭐 류현진 선수가 뭐 복귀를 하면 마에다가 아무래도 이제 불펜에서 좀 잘했잖아. 마에다를 한시적으로 불펜으로 돌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뼈에서 살짝 그 떨어진 거, 그 들린 거. 하여간 뭐 그런 부상이에요. 그 하여간 일단은 지금 다저스가 다시 지구 1위권까지 그 추격을 했거든요. 그 지구 상위권 다시 올라오는 그 상황인데, 지금 그 일단은 컷쇼 돌아왔고요. 일단은 그 외야수 중에 코리 시거가요, 올해 더 이상 못 뛰어요. 코리 시거가 토미존 서저리를 받아버려 가지고, 그리고 그 지금은 그나마 타선의 힘으로 좀 약간 그 약진을 하고 있어요. 맥스 먼시라는 일루수가 그 부상 선수들 사이에서 지금 기회 잡아가지고 그 맥스 먼시가 벌써 20홈런 쳤대요. 지금 다저스가 일루수를 그 에드리안 곤잘레스를 방출하고 나서 그 일루수 지금 다른 선수들 키우고 있죠. 그 저스틴 터너 3루 고정시키고. 그리고 맥캠프 돌아왔고, 그리고 그 지금 내셔널리그 팀 홈런 1위래요, 다저스가. 팀 홈런 1위까지 올라갔어. 캠프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그 컷쇼가 그 컷슈가 일단 7월이 되면서 돌아왔어요. 그 일단은 어제 컷슈가 복귀전에서 그 승리 투수가 됐대요.
컷쇼 드디어 어제 돌아왔고, 알렉스 우드도 부상 돌아왔고, 마에다도 고관절 재활하고 돌아왔고, 그리고 류현진 선수가 일단은 올스타 브레이크 이전 복귀는 힘들어요. 지금 재활이 늦어졌기 때문에 올스타 브레이크 이전을 복귀를 못하고요. 막그 엠스풀에서는 막 TV 광고할 그 류현진 선수 얼굴을 그 텔레토비에다가 그 텔레토비 그 햇님 그 얼굴에 그 합성해가지고 막그 7월에 만나요 막 이런 그거 있었는데, 하여간 그 월드컵 기간 동안 제가 메이저리그를 방송 못해가지고 일단은 뭐 그렇구요. 잠깐만요, 제가 다이렉트 잠깐만 지금 열어볼게요. 오늘 메이저리그 송출이 몇 시에 있을까? 왜냐면 제가 좀 심심하다 싶으면 새벽 경기 하나 있으면, 아 지금 이거 하는구나. 근데 지금 요 경기는 이제 와서 지금 돌리긴 너무 늦었다. 그 보스턴 레드삭스하고 워싱턴 내셔널스가 지금 워싱턴 DC에서 이미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냐면 그 7월 4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에요. 그 7월 4일이 미국 독립선언한 그 기념일이거든요. 제가 작년에 그 역사 컨텐츠로 그 미국 독립전쟁 관련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다저스 경기는 9시 10분이네. 이따가 오랜만에 다저스 경기 낮에 하나 좀 켤까? 그러면 오랜만에 다저스 경기나 이따가 낮에 한번 켜지 뭐. 그 보스턴 레드삭스가 이런 그러니까 미국 독립선언하고 약간 그런 연관된 지역들이 있어요. 특히 보스턴 CA, 그 보스턴 티파티 있잖아요. 보스턴 티파티 때문에 보스턴이 그 항상 그 역사적으로 연관되는 날이고, 그래서 매사추세츠주는 일단은 독립선언 기념일 때 무조건 쉬고요. 주별로 쉬는 날 있고 안 쉬는 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필라델피아 필리스, 그 필라델피아는요, 거기가 이제 미국 독립전쟁 때그 미국 독립선언 13주에 그 정부가 있던 곳이에요. 그 연방정부가 그때는 필라델피아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또 연관되는 도시고, 그리고 이제 워싱턴 DC는 미국 수도니까. 그래서 오늘 아마 원래 그 레드삭스는 이날은 그 오전에 경기를 시작을 하거든요. 오전 경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보스턴 레드삭스가 오전 경기를 하는 시간이 또 있어요. 매년 여름 중에 하루인데, 보스턴 마라톤 대회 알죠, 여러분들? 그 마라토너들에게 있어서 올림픽 다음으로 제일 큰 대회. 제일 유명한 게 보스턴 마라톤인데,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하는 날이 있는데, 그 보스턴 마라톤 대회 하는 날은요, 보스턴 레드삭스가 그날을 아침 경기를 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그 보스턴 마라톤 대회 그 트랙 그 출발점에서 선수들이 출발하잖아요. 주자들이 출발할 때 페네이 파크에서는 플레이볼을 해요. 그때 플레이볼을 같이 시작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마라톤이 야구보다 빨리 끝나니까, 그 1등은 1등 기준으로는 야구보다 빨리 끝나니까, 보통 요즘 마라톤 1등 하려면 2시간 10분으로는 어림도 없죠. 요즘 2시간 10분이면 1등도 못해요. 요즘 마라톤 피지컬적으로 많이 좋아져가지고, 뭐냐, 황영조 씨가 2시간 12분인가 2시간 13분인가 그 기록으로 그 바르셀로나에서 그바바바 바르샤에서 그 1등 했었거든요. 그리고 보스턴 마라톤 때 2시간 8분 9초였고, 그리고 이제 이봉주 씨가
그 기록을 좀 깼죠. 근데 그 이후로 근데 그렇게 임팩트 있는 마라토너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2시간, 지금 아마 최고 기록이 2시간 6분인가 2시간 7분인가를 해야지 1등을 하거든요. 야구보다 더 빨리 끝나요. 물론 그거보다 더 빨리 끝날 만한, 더 빨리 경기를 끝낼 만한 야구는 있긴 있었어요. 그 지금은 은퇴한 선수 중에 마크 벌리라고 그 경기 시간이 굉장히 그 짧은 선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투구하고 투구 사이의 인터벌이 짧았고, 일단은 그 투구 간격들이 짧다 보니까 빨리빨리 돼. 그래서 잘 던지든 못 던지든 경기가 빨리 끝났었어요. 아마 마크 벌리가 명예의 전당에 갈 정도급의 성적은 아닌데, 일단은 그런 점에서 인정을 받는 투수죠. 경기 스피드가 빠르다는 점에서. 어쨌든 그래서 뭐 다이렉트 송출은 그냥 좀 있다가 심심하면 할 거고 아침에. 잠깐만요. 근데 마크 벌리가요 진짜 꾸준하긴 꾸준해요. 근데 임팩트라고 하면 그냥 경기를 빨리 끝내는 거 정도? 그리고 이닝은 확실하게 잘 먹어줬어요. 그 이닝은 아마 200이닝 채운 시즌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풀타임 선발 뛰면서 엔간하면 200이닝에서 한 230이닝까지는 이달에 우익수까진 받았어요. 의외다. 그 원래 거의 지명타자 부문으로 올스타 팬투표에 올랐는데 정작 상은 우익수 쪽을 받고 있어. 근데 오히려 그 올스타 팬투표가 외야수 쪽으로는 오히려 그게 후보가 더 즐비했거든요. 그리고 추신수 선수가 지명타자 부문으로 지금 그 팬투표가 올라갔던 이유는 그 올스타 팬투표가 처음 그 명단이 그 공개될 당시에는요, 그때까지는 추신수 선수가 외야수로 나간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뭐 그 외야수들 중에 좀 휴직 선수가 있거나 벨트레가 좀 약간 체력 차원에서 지명타자로 뛰어야 되는 그런 날만 나왔었거든요. 근데 아마 그 뭐냐 레인저스가 외야수 자원들이 약간 좀 부상 공백이 있나봐요. 그러니까 레인저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세대교체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추신수 선수가 지명타자를 가는 건데, 아무래도 추신수 선수가 일단은 출루는 타격에서는 좋잖아요. 출루를 잘하니까. 일단은 출루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팀한테 엄청난 그 플러스 요소기 때문에 추신수 선수를 못 빼요. 하지만 그 레인저스 이적 첫 해에 추신수 선수가 발목을 다쳤잖아요. 그래서 그 발목을 다친 이유로 추신수 선수가 약간 이제 수비에 좀 약간 좀 지장이 좀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예전 같은 그런 거의 골드글러브급 우익수는 아니고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추신수 선수가 이제 레인저스 이적 이후에 그 도루를 안 해요. 도루를 많이 자제하고 있어요. 네, 벌리는 큰 부상은 딱히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후유증 시즌이 있었어요. 왜냐면 2005년 월드시리즈, 2005년 때 벌리가요 월드시리즈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이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벌리가 그 디비전 시리즈 때도 한 7이닝인가 던졌고, 그리고 그때 2005년에 화이트삭스가 그 ALCS에서 엄청난 임팩트였잖아요. 선발 야구가 그 첫 경기에서 호세 콘트레라스가 그 8과 3분의 1이닝 던지고 패전 투수가 됐죠. 근데 그러고 나서 화이트삭스 선발들이 빡쳤어. 그래가지고 2차전에 벌리, 3차전에 존 갈랜드,
4차전에 그 베네수엘라 출신의 그 프레디 가르시아, 그리고 5차전에 다시 콘트레라스까지 4연속 완투를 해버려요. 불펜이 할 일이 없었어. 선발들이 4연속 완투를 해버린 거예요, 포스트 시즌에서. 그래서 월드 시리즈 올라가 버렸고. 그리고 이제 1차전 콘트레라스가 승리 투수 됐고, 2차전에서는 그 벌리가 승리 투수는 못 됐는데 7이닝은 던졌어요. 왜냐면 그 당시 2005년 월드 시리즈들을 다 승부들이 경기 후반에 났어요. 그래서 그리고 벌리가 또 그때 월드 시리즈 3차전이 연장까지 갔어요. 그 연장까지 가면서 그때 벌리가 연장전에 마무리 투수로 한번 나왔어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아마 그때 240이닝은 그냥 넘겼을 거예요, 2005년에. 그래서 아마 2006년 때 200이닝은 넘겼는데 평균 자책점이 4점대까지 올라간 적이 한번 있어요. 그 2005년에 그 월드 시리즈까지 무리한 후유증 때문에 그런 적이 있었고, 그 아메리칸 리그에선 벌렸고 내셔널 리그에서는 매덕스였던 시즌이잖아요. 그 2000년대 그 2000년대 초반이 딱 그랬잖아. 그 네. 그때 이만수 감독이 그때 화이트삭스 불펜 코치 있었을 때죠. 정식 코치로.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 홍성훈 코치가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있죠, 메이저리그 코치로. 그리고 이제 박찬호 씨는 지도자 연수가 아니고 아마 지금 프런트 구단 경영 이런 거 아마 배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2005년에 화이트삭스 멤버였어요, 불펜에서. 그때 그 이때 이만수 감독이 그때 인터뷰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해 이제 겨울에 귀국해가지고 인터뷰 중에 그때 그 화이트삭스가 포스트 시즌 때 선발 로테이션 순서가 콘트레라스, 벌리, 갈랜드, 가르시아였잖아요. 그 갈랜드가 다승왕이었잖아. 그해 그 팀 내 다승 1등이었거든요. 사실상 원투 펀치는 벌리하고 갈랜드였는데, 갈랜드가 이제 좀 그해 좀 유난히 많이 던졌던 시즌이어가지고 디비전 시리즈 한번 건너뛰고 등판을 한 거야. 한번 로테이션 거르고. 하여간 그랬었는데 콘트레라스만 포스트 시즌 그 ALCS를 1차전 5차전 두 경기를 던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피곤할 만도 했는데, 원래 그 ALCS에서요, 그러니까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1, 2, 3, 4가 순서대로 던지고, 그리고 5, 6, 7차전 때 1, 2, 3 선발이 나오잖아요. 그런 순서대로 그러니까 만약에 5차전에 에이스가 1차전 선발이 등판해서 그냥 끝나. 근데 그래도 1차전 때 그대로 그 5차전 선발 나왔던 에이스가 등판 간격이 딱 맞대요. 4일 휴식 내지 5일 휴식이 돼서 나올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만수 감독이 1차전 콘트레라스 내자, 그래서 승리 투수 됐잖아. 그 등판 간격이 그래요. 그래서 하여간 그렇고. 근데 이제 보통 그 월드 시리즈 일정은 그렇게 짜여요. 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7차전이 끝나고 최소 하루는 쉴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이제 어떤 해는 내셔널 리그가 하루 일찍 시작하고 어떤 해는 아메리칸 리그가 하루 일찍 시작하는, 그렇게 가요, 포스트 시즌은. 그래서 그 와일드카드 결정전은요, 두 경기를 같은 날에 하질 않아요. 한쪽 리그가 포스트 시즌 일정을 하루 먼저 시작해요. 그거는 아마 그 시청 방송 시간 편성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 왜냐면 그 디비전 시리즈 같은 경우가요, 그
디비전 시리즈가 하루 정도 하루에 네 경기를 하는 날이 있어요. 다른 시기 때는 딱히 그렇게 큰 상관은 없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 챔피언십 시리즈까지 가면 새벽에 한 시간대, 아침에 한, 오전에 한 시간대 있잖아요. 그리고 월드 시리즈는 무조건 한국 시각 기준으로 9시 그때 이제 편성이 돼요. 원래 그 시간이 ESPN 썬데이 나이트 볼 편성 시간이어가지고, 그 썬데이 나이트 볼, 근데 이제 말이 썬데이 나이트 베이스볼이지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서 썬데이 나이트 베이스볼을 걸리면 그 해가 안 넘어갔는데 경기를 시작할 때도 있어요. 특히 그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요, 그 해가 되게 늦게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약간 그 백야현상 뭐 이런거, 러시아의 백야현상까진 아니지만. 그래서 한여름에 썬데이 나이트 베이스볼을 하면요, 한 3회 4회까지는 날이 되게 밝아요. 진짜 특히 서부지구에서 하면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하여간 그런 황금 시간대가 있고, 월드 시리즈는 항상 그 시간대예요. 그렇게 하고, 일단은 뉴현진 선수 일단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 수비가 일품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야수들을 좀 많이 도와주는 투수다, 약간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마크 벌리도 그렇고 그레그 매덕스 그렇고, 그 경기 운영 스타일이 좀 빨리빨리 던지고 그 맞춰 잡고 억지로 삼진을 잡으려고 하는 투수들은 아니에요. 둘 다 구속이 그렇게 빠른 투수들 아니거든요, 둘 다. 근데 이제 매덕스가 진짜 대단한 게, 매덕스는 그러고 340 몇 승인가 했나? 어쨌든 근데 이제 매덕스도 그 네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수비 그 야수들이 좋아할 스타일이란 거지. 물론 야수들이 에러를 많이 낼 수는 있어요. 그 맞춰 잡는 투수들의 경우는요, 그 야수들이 그런 걸 두려워해요. 맞춰 잡는 투수가 선발로 등판하는 날은요, 야수들이 실책을 할 가능성이 높은 날이에요. 맞춰 잡아야 되니까. 특히 그 싱커 같은 걸 던지는 투수들 있죠. 맞춰 잡는 투수들 중에서도 그 싱커, 응? 투심 패스트볼, 싱커, 스플리터 뭐 이런 거 조합으로 그 던져서 잡는 선수들은요, 불규칙 바운드가 좀 심해요. 그래서 싱커 볼러가 나오는 날들은 에러가 엄청나요. 근데 카이클이 싱커를 그렇게 많이 던지나? 제가 알기로 카이클의 피칭 스타일이 류현진 선수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저스가 작년에요, 월드 시리즈 1차전 때 그 뭐냐, 다저스는 커쇼가 등판하고 에스트로스가 카이클이 등판했잖아요. 그때 다저스가 재미를 좀 봤어요. 그때 다저스가 그 카이클 데뷔 훈련을 류현진 선수를 그 시뮬레이션 피칭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 구종하고는 관계없이, 구종 문제가 아니고 그런 피칭 스타일 같은 거였나봐요. 피칭 스타일, 투구폼, 하여간 그 왼손 투수 맞춰서 연습을 하면 상대가 커쇼하고는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래서 류현진 선수를 그 약간 이제 시뮬레이션 게임이 나온 거야, 류현진 선수가. 그래서 다저스 선수들이 류현진 선수를 맞춰서 훈련을 하고, 그래서 1차전이 이겼잖아요.
물론 5차전 때는 컷쇼가 망했지만 네 그런가요. 그런 스타일. 하여간 뭐 듣지? 그래서 궤적이나 피칭이나 릴리스 사실 근데 왼손 투수들은 오른손 투수에 비해서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약간 오른손 투수들은요 막 그 오버핸드 응? 약간 3쿼터 약간 그런 뭐 사이드암까지 있잖아요 오른손은. 근데 왼손 투수는 사이드암이 거의 없잖아요. 그 왼손 투수 스타일이 오른손 투수 스타일보다 약간 종류가 적어가지고 약간. 근데 왼손 투수는요 사실 구속이 느려도 먹혀요. 일단은 오른손 투수보다는 희귀하기 때문에 왼손 투수는 구속이 느려도 먹히는 약간 그 평균 구속이 시속 145km 나오는 오른손 투수하고 평균 구속이 시속 140km 나오는 왼손 투수가 있으면요 그러면 왼손 투수 써요. 보통 그래요. 근데 지금 올해의 다저스는 선발진에 왼손이 너무 많죠. 반대로 그렇다 보니까 그 올해 막 다저스를 상대하는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팀들은 가끔 막 오른손 라인업들을 집중 배치하는 날들이 있어요. 참고로 근데 류현진 선수가 나오는 날에는 오른손 타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그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오른손 타자보다 왼손 타자들한테 좀 많이 맞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아직도 약간 그 왼손 투수가 가치가 좀 더 귀한 시대예요. 특히 이제 왼손 파이어볼러 지옥 끝에라도 가서 데리고 온 그런 추세죠. 떠나란 한마디 조차 내게는 짐이 될 것 같아. 곁에도 없는 외로운 이 밤이 끝이 없는 생각만 해보면 떠도는 이 밤이 때로는 말없이 눈물이 흐르는 소리에 잠들어 심장이 눈을 뜨거움 심장 박동 소리가 회색빛 도시를 삼켜 우고 난 왜 우고 외워도 들리지 않는 두말을 외워 Fall in love and love and love. 거짓말이야 그친다면 거친 말들을 내게로 돌아시 돌아봐 달라고 너에게 화를 내고 싶었어. 말이 없는 펑어리 피켜 망상 고집 덩어리 길은 날아도 너 말은 영원히 살아갈 거라고 약속할게. 하나 둘 셋 그리고 넷 가슴 속으로 손자를 세고 천천히 소원을 엎드려 살며시 눈을 떠 눈앞에 꿈에다 그리던 그녀가 다시 나타날 거야. 그리고 꿈에서 깨 거짓말 하지마 지어내지마 뭐라고 말해도 들리지 않아. 아 맞다, 요즘 이제 월드컵 시즌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약간 그런 컨텐츠 관련을 하다 보니까 좀 생각이 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최근에 막 머릿속에 막 계속 막 떠올랐던 게 소림 축구. 그 2001년에 그 주성치 씨가 그 주연해서 그 개봉한 영화 있죠. 아마 주성치 씨가 아마 그 스트라이커였을 거야. 소림 축구 안에 그 스트라이커 역할로 나오는. 하여간 그 개봉을 했는 그 개봉한 영화가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소개됐을 때는 2002년이에요. 왜냐면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있었죠. 그러니까 중국 영화고 2001년에 그 제작이 된 건데 그 우리나라의 영화 그 영화가 소개된 건 2002년 때였어요. 딱 월드컵 전에. 그래서 막 그때 이제 한창 오 소림 축구 아 이거 영화 되게 웃기다 약간 이런 그런 그 그런 되게 인기를 끌었던 영화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지. 이제 선수들은 소림사에서 한때 무술을 배웠던 사람들이야. 쿵푸. 그리고 감독은 과거에 그
유명한 스트라이커인데 이제 돈을 받고 승부차기를 한번 실축을 했다가 오히려 그 돈 줬던 사람이 그 시켜가지고 그 오른쪽 다리를 불구로 만들어 버렸죠. 절름발이로. 하여간 그랬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그 명봉 그 명봉일거야 영봉인가 어쨌든 그 감독이 그래서 이제 그 소림사 출신의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만든게 그 소림축구단. 그래서 이제 컵대회를 나갔는데 그러니까 초반은 솔직히 좀 재미가 별로 없어요. 막 선수들을 막 영입하는 그 과정은 솔직히 조금 재미가 없고 이제 훈련할 때부터가 살짝 좀 재밌어요. 훈련할 때부터가 살짝 재밌는데 그 이제 그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슈퍼컵 대회를 나가요. 슈퍼컵 대회를 나가가지고 1라운드 그 첫 경기 예선 첫 경기에서 나온 팀이 야 쟤네 네가 축구단이라고 하고 막 그 어떤 사람은 경기장에서 담배 피니까 옐로 카드 그러니까 담배 피면서 뭔데? 하니까 심판이 담배 그러니까 선수 금연이야? 그래서 손에다가 막 담배 치죠. 하여간 뭐 그러기도 하고 참고로 그때 담배 폈던 그 사람은 헤딩의 달인이죠.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제 킥오프를 해요. 근데 그 원래 킥오프 할 때요 선축할 때 바로 찰 순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프리킥이 아니에요. 그 킥오프 처음 삐 하고 하는 그 킥오프는 직접 프리킥이 아니고 그 간접 프리킥이에요. 그러니까 간접 프리킥은요 그 처음에 놓고 놓여있을 때 차면 득점이 안 되고요. 누군가의 발을 거쳐야 득점을 인정되는 거예요. 간접 프리킥은. 그렇고 그 어쨌든 그런 그 킥오프 상황에서 계속 킥오프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발을 살짝 툭툭 대주고 그 싱싱 스트라이커 싱싱이 그 가운데에서 그냥 툭 쳐버려. 그래서 1초 만에 첫 골이 터져. 그러니까 순식간에 골이 들어가 보니까 골키퍼가 어? 들어갔어? 하고 그 소림축구단은 들어간 거 보고 막 야! 막 세레모니 하고 1초 만에.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이제 다음 킥오프를 하는데 이번엔 상대편이 킥오프 하잖아요. 발툭 갖다 대는 순간 그때부터 뺏을 수 있잖아요. 바로 뺏어서 또 골 넣어. 그래서 나온 점수 40-0. 그래서 처음에 나온 점수 1차전에서 나온 점수 40-0. 90분 동안 40골을 넣었어. 그래서 40-0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하도 그 퍼포먼스가 화려하니까 이제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죠. 그리고 이제 그 만두집에서 일하는 그 여자 주인공 아메 그 아메가 이제 싱싱을 좋아했었는데 싱싱은 우린 그냥 친구일 뿐이다 해가지고 그때 상처를 받았죠. 그때 상처받아서 그때 상처받아서 이제 만두집 그만두고 그 캐릭터 이름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악마 축구단하고 결승을 하는데 악마 축구단이 소림 축구단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온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걔네들은 미국에서 금지 약물을 사와서 그 금지 약물을 복용한 거예요. 그 금지 약물을 복용해서 이제 그 골 넣는 거에 집중을 안 하고 선수들을 다치게 해서 그 몰수패 막간 이런 거 그 만들어 버리려 계속 그 부상 선수들을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전 골키퍼 한 명 다치고 그 뭐냐 수비수 한 명이 골키퍼로 대신 들어가고 그리고 막 그 몇몇 좀 존재감 없던 선수들은 집에 가버리고 그 예, 경기장 이탈해버리고 진짜 그 더 이상 부상으로 이탈 선수가 생기면 그 실격패가 되는 그 상황에 아메가 머리를 빡빡 밀고 오죠. 제가 후보 선수예요. 골키퍼를 맡을 거예요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일단은 경기는 해야 되니까 골키퍼를 그냥 한번 맡겨보는데 그 영화 초반에 보면 알겠지만 그 아메는 태극권의 달인이었다는 거. 그래서 그 태극권으로 엄청나게 세게 날아오는 공을 휘휘 저어서 그걸로 반격을 해버리죠. 그걸로 반격해버려가지고 그 결국 그걸로 이제 결승골이 터졌는데 그 아예 저쪽 골대가 박살이 나버려가지고 그 경기장이 박살나서 더 이상은 경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1대0으로 끝내죠. 그리고 이제 싱싱하고 아멘은 그대로 이제 결혼. 하여간 뭐 그런 영화. 그런 영화고 그 결국 그 영화가 끝날 때는 정말 일상생활에서 그 쿵푸가 아주 그냥 판을 치는 그런 사회가 되죠. 막 차를 옆에다 밀 때도 휙 이렇게 밀고 하여간 뭐 그러고. 맞아요, 골대 때려가지고 골 튕기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거 있었어요. 그 약물 먹었던 골키퍼가. 끝내고 싶다고 끝날 사랑하냐 너도 잘 알잖아 사랑해 다시는 안 될 거라고 다짐했었지 눈을 가리고 거리를 걷는 세상을 했었지 내 옆엔 아무도 없어 네가 틀어놓을 뿐이었어 말해봐 날들 고생의 시간이 내 목을 놀감했었지 내게로 되돌아올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 하나로 기나긴 슬픔의 시간을 견디왔어 나에게 또 다른 그림자를 쫓아 의미 없는 시간의 거슬러 걸어가 등하나 원칙했는 날 해도 끝없이 걸어가 하나 둘 셋 그리고 넷 가슴 속으로 숫자를 세고 천천히 소원을 읊조려 살며시 눈을 떠 차갑게 춤을 춰 눈앞에 꿈에도 그대도 그녀가 나타날 거야 그런 이제 축구 영상 매체를 사실 제일 처음 봤던 거는 다들 대부분이 그러겠지만 그거였죠. 축구왕 슛돌이 SBS에서 그 SBS 개국 초창기 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방영했던 축구왕 슛돌이 한 몇 번인가 했죠. 축구왕 슛돌이하고 피구왕 통키하고 그 한 번 사와서는 몇 번을 그냥 우려 먹었죠. 근데 그 대부분의 그 뭐냐 만화 같은 거를 그냥 한 번 사서 그렇게 그 여러 번 그 썼었죠. 그래가지고 축구왕 슛돌이 주인공 강슛돌 그리고 그 원래는 그 동네에 뭔가 축구 좀 좋아하는 의사 선생이 뭐냐 그 지역 팀의 그 콜럼버스라는 그 팀에 그 감독하고 같이 손을 잡아서 나중에는 그 뭐냐 제이윙스라는 프로젝트 드림팀을 만들죠.
제이윙스라는 프로젝트 드림팀 만들어서 막 그 스토리 전개하는 동안 상대팀의 막 유명 선수들 있잖아. 상대팀의 막 유명 선수들 막 다 막 팀 이리저리 막 모아가지고 그야말로 초 드림팀 만들죠. 그 일단은 메인 헤드 스트라이커는 강슛돌이고, 그리고 그 서커스 집안이 서커스를 해가지고 개인기를 엄청나게 잘하는 그 루카라는 애가 있었고, 개인기 잘하는 루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포스타 팀의 공격수였던 그 프랑스 출신의 그 줄리앙 그 도깨비슛 개 데리고 오고, 그리고 그 시저 총알슛 그 시저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아주 그냥 제이윙스에서 삼각편대를 만들어버리죠. 공포의 삼각편대를. 그 겁나게 말도 안 되는 게 공이 막 되게 막 느려. 그 경기 진행이 되게 막 느려. 무슨 그 스트라이커들이 막 슛을 쏜다고. 무슨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한 몇 초를 멈춰서 슛을 쏴. 그 독수리 슛 쏠라고 그 폼 잡는 그 시간대에 차라리 그냥 그 뭐냐 공 빼 뛰어가서 공을 뺏겠다. 그리고 솔직히 그 독수리 슛 폼 잡는 그것까지 다리가 안 올라가죠. 뭔가 약간 그런 그 개 사기급 그런 슛이고, 그 어쨌든 하여간 그래서 근데 그 축구왕 슛돌이의 그 애니메이션 배경은 이탈리아예요. 그러니까 그 축구왕 슛돌이가 어느 나라의 애니메이션이었더라? 그것까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어느 나라 애니메이션이 원작이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축구왕 슛돌이는. 근데 일단은 배경은 이탈리아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대회가 제노바커, 그 다음에 이탈리아커, 그 다음에 뭐 소년 월드컵인가 뭐 하여간 뭐 그런 특별한 뭐 대회가 뭐 있었고, 하여간 그런 별의별 특이한 대회들이 있어요. 하여간 그랬었는데, 하여간 배경은 이탈리아였어. 그때 그 축구왕 슛돌이라는 애니메이션 나오던 시절이 아마 그것 때문이라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1990년에 이탈리아에서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슛돌이의 배경이 이탈리아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것 때문에 배경이 이탈리아. 그리고 그 시기에 또 그 뭐냐 구기 종목 만화로 또 열심히 우려먹은 그 애니메이션이 피구왕통키였죠. 축구왕 슛돌이와 함께. 그러니까 SBS가 은근히 그 구기 종목 애니메이션을 많이 방영을 했어요. 네, 첫걸음님 안녕하세요. 그 구기 종목 애니메이션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 야구는 뭔가 재미있었던 게 딱히 없었던 것 같아. 그 단편 영화는 있었죠. 독고탁 시리즈. 야구 애니메이션은. 그 하여간 그랬었는데, 이제 다시 그 피구왕 통키로 넘어와서, 피구왕 통키에서는 굉장히 뭔가 특이해. 주인공 나통키가 아빠가 없어. 알고 보니까 나통키의 아빠인 나태풍은 피구하다 죽었어. 불꽃슛 만들고 죽었어. 피구하다 죽었어. 근데 그 아무래도 그 만화에서는 통키의 아빠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통키의 아빠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꼭 그 주변 캐릭터들이 계속 등장을 해.
그래가지고 그때 막 타이거가 번개슛, 장도끼가 도끼슛, 그리고 민대풍이 회전회오리슛, 그리고 그 나한상이 무슨 뭐